자, 수업을 해야겠어. 일단은 제가 나눠드린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1월 모의고사를 먼저 나눠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올해 모의고사를 이제 먼저 드릴까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자서는 완성이 됐지만 워크북은 아직 지금 좀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작년 자료는 당연히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자료가 다 있는 작년 거를 먼저 진도를 나가고 이게 진도가 끝날 때쯤 되면 워크북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올해 모의고사 16개 지문을 제가 이제 또 정리해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나갈 거고 이번 11월 모의고사 이거 작년 11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법과 서술형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여러분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용적인 측면 위주로 이제 해설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5번이 이제 도표 지문이잖아요. 근데 도표 지문이 이번에 이제 시험범위에 있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 모내기 자서를 만들 때 도표는 만들지 않아요. 애초부터. 그래서 도표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제가 아까 전에 나눠드린 분석서와 워크북 통합본이 있습니다. 그 통합본 안에는 도표 지문에 대해서 있어요. 도표 지문이 그 이제 분석서에는 있습니다. 요 자서에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도표 같은 경우는 일단 요 지문 기준으로 진도가 끝나고 나면은 25번을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웬만하면요 도표는 잘안 내요. 도표는 잘안 내. 도표를 만약에 낼 거라면은 낼 만한 게 크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그 도표 내용은 그대로 두거나 도표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서 일치불일치에 대한 문제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모의고사처럼 문제를 내는 거예요. 당연히 내용은 싹다 바꿔서 내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도표에 빈칸을 뚫어갖고 서술형으로 쓰게끔 하는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차피 도표는 서술형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해당 사항이 없고요. 빈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근데 빈칸 문제는 껌입니다. 왜? 도표 보면 바로 알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만만한 건 일치불일치에 대한 문제예요. 일치불일치. 근데 이걸로 내기에는 사실 문제가 너무 허접해요. 너무 허접해. 난이도가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26지문 외부 지문이 시험에 다 나올 리가 없어요. 다 나올 수가 없잖아. 하나당 한 지문에도 26문제인데 교과서도 두 가나 들어가는. 다 나올 수가 없어요. 분명 빠지는 지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 쪽에서 좀 빠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일단 학습은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우리는 순차적으로 거기 20번 있죠? 20번 내용을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첫 문장에서 소재를 제시하고 이런 점 때문에 중요하죠? 가봅시다. 첫 문장. 여기는 진도 안 나갔죠? 올해 모의고사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알겠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2003년에 British Airways, 영국 항공이 made an announcement, 발표를 했답니다. 어떤 발표를 했는가? 본격에 된 나왔어요. They would no longer, 그들이 더 이상 be able to operate, 운영하지 않을 거랍니다. 뭐를요? 런던을 운영하지 않을 거다. 즉, 런던행 항공편을 말하는 거겠죠. 지금 그 British Airways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런던에서요, to New York Concorde fly twice a day. 즉, 하루에 런던에서 뉴욕까지겠네요. 런던에서 뉴욕까지 가는 그 콩코드 항공편을 하루에 두 번씩 운행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대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was starting 시작했기 때문에 to prove uneconomical 그러니까 경제적이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기존에는 하루에 두 번씩 런던에서 뉴욕까지 가는 콩코드 항공편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더 이상 운항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하루에 한번뭐 이렇게 줄었나 보죠 뭐. 이랬답니다.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로 첫 문장이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첫 문장이 뭐냐? 당연히 예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시. 예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랑 구조 독해를 많이 해보신 분은 알 텐데요. 예시로 시작하면 핵심 문장은 후반부에 나옵니다. 됐어요? 그럼 그 후반부 부분을 빈칸으로 출제하기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자고요. 이어서 보자. 자, 어쨌든 그렇게 했대. 항공편을 줄였대요. 하루에 두 번이었는데 뭐 줄였대. 그랬더니, well, 그런데 the sales for the flight on this route.
이 루트, 이 경로에 대한 항공편의 판매가 증가했답니다. The very next day, 바로 다음 날에. 바로 다음 날에 항공편의 판매량이 증가했어요. 판매량이. 자, 이게 되게 웃긴 게 뭐였어? 원래 그 앞에서 어땠습니까? 항공편이 원래 하루에 두번 가는 게 있었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안 한다고 했어요. 왜안 한다고 했어? 돈이 안 되니까. 그쵸? 경제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되게 역설적으로 판매가 막 급등한 거예요. 그죠? 그럼 뭐지, 이거? 이 상황이 뭐지? 이어서 볼게. There was nothing. 없었대, 아무것도. 뭐가? That changed.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었대. 뭐에 대해서? 그 노선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Offered by the airline. 그 항공사에 의해 제공되는 노선이나 서비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변화된 게 없었대. 그냥 똑같았어. 그냥 항공 운항을 하루에 두 번에서 뭐 이렇게 그냥 줄였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더 이상 못한다. 뭐 하루에 한 번으로 줄였겠죠. 그냥 추론해보면. 그냥 그거밖에 없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판매량이 확 올랐대. 왜 올랐을까요? 왜 올랐을까? 뒷내용 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예상해보자. 왜 올랐을까요? 지금 이제 아주 그 좋은 말을 했는데요.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희소성. 이게 바로 이 글의 핵심입니다. 희소성. 자, 읽어볼까요? Merely, 단지, because, 뭐 때문에 그러냐? If became a scarce. 여기 scarce 나왔죠? 이 scarce는 좀 체크해두자. scarce. 그것이 부족한 자원이 됐기 때문에 the demand for it. 그것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됐어요? 부족해졌잖아. 원래 하루에 두 번은 있었으니까 이제 그냥 여유롭게 우리가 항공편을 이제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된 거잖아. 그러니까 판매량이 막 급등한 거죠. 그렇죠? 이어서 보자면, If you are interested in persuading people, 너가 만약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then 그러면 the principle of scarcity 여기 나왔죠. 이게 뭐야? 방금 전에 지범이가 말했던 희소성이죠. 희소성. 됐나요? 희소성의 원리가 can be factively used,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막 마감 임박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홈쇼핑 같은 거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 아니면 이거 못 삽니다. 뭐 39,800원 막 이러면서 막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 이런 게다 뭐야? 희소성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희소성의 원리를 이용하는 게또 대표적인 게 뭐냐? 한정판. 이런 거지 않을까? 한정 판매. 이거 이번에 그 이제 왜 너네도 이제 롤하다 보면은 이 한정 판매 스킨 이런 거 보면 왠지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한정 판매 이 희소성이 주는 그런 가치 때문에 그런 거죠. 희소성이 주는 가치.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자면 If you are a salesperson, 너가 만약 판매원이야. 어떤 판매원이냐면 이런 판매원이야. Trying to increase the sales of a certain product. 특정한 제품의 판매량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salesperson이야. 그런 사람이라면, then, 그러면, you must not merely point. 너는 단지 강조해서는 안 된다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잠깐만 보자면, 딴 색깔로 할게요. 여기 not merely 보이시죠? 이게 한 덩어리. 그 아래 보시면 버돌소 보이죠? 이거 뭐야? not only 버돌소예요. 됐어요? 우리가, 그 not only 버돌소를 쓸때 only만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 뭐 별거 아니니까 not only 버돌소 b를 쓸때이 only 자리에 뭘쓸수 있냐면요, just를 쓸 수도 있고 또는 simply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지금 나와 있는 merely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다 똑같은 뜻이야. 다 똑같은 뜻. 됐어? just simply merely 그냥 뭐뭐만 이런 뜻입니다. 전부 다 only랑 같은 뜻.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 또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must not point, 이 포인트가 강조하다라는 뜻이니까 얘들아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강조하면 안 된다로 해석하면 안 돼요. 강조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강조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강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됐어? 이거 부정문 아니에요. 알겠지?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 not 있으니까 부정문 이거 아니에요. not only 버들스잖아. not only 버들스. 뭐뭐뿐만 아니라.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간다. 너는 강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됐어? 뭐를 강조하는데? 아이고, 아, 이게 왔다 갔다 거리네, 자꾸. 잠깐만요. 뭐를 강조하는데? The benefits, 이익을요. 어떤 이익을? The customer can derive from the said product. 여기까지.
그러면 고객이 얻을 수 있어요. 뭐로부터? The said product. said는 말해진이죠. 말해진 제품, 즉 언급된 상품. 됐나요? 언급된 상품으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익. 됐어요? 이 이익을 강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얻어서 또한 point out, 강조해야 된대. 뭐를요? Its uniqueness. uniqueness 중요한 단어. 됐어요? 뭡니까? 이것도 희소성, 유일함이잖아. 유일함. 유일한 게 뭔데요? 희소성을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것의 유일함을 강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뭘 강조해야 되냐면 왓절을 강조해야 된대. 왓절. 왓절이 뭔데? 그들이 will miss out, 놓치게 될 수도 있대요. miss out on, 뭐뭐에 대해서 놓치게 될수 있답니다. if, 뭐 한다면요? 그들이 don't purchase the product soon. 조만간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놓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고. 됐어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장 있습니다. 한 문장, 마지막 문장이에요. In selling, 판매에 있어서 you should keep in mind. 너는 명심해야 돼. 대절을요. The more limited something is. 더 제한적일수록, 무언가가 더 제한적일수록 the more desirable it becomes. 그것은 더 가치 있게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 지금 어떻습니까? 마지막 문장에서 should keep in mind 이런 표현 나왔죠. should의 동사원형, 뭐뭐 해라, 뭐뭐 해야 된다, 강한 주장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즉 마지막 문장이 결론이자 요지를 말하는 문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요지문입니다. 요지문. 됐나요? 여기는 요지고요. 주제는 아니에요. 주제는 아닙니다. 주제는 별도로 있어요. 자, 일단 주제는 좀 이따 말하고. 이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 더비교급, 더비교급 나와 있고, 심지어 요지를 말하는 거기도 하고요. 글 전체를 정리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왜? 뭔가가 더 제한될수록 그게 더 가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잖아. 더 제한된다라는, 이 제한된다라는 말도 결국에 뭡니까? 희소성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희소성이란 소재가 되게 중요한데, 그 희소성이란 말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Scarce. 로 표현을 하고도 있지만 리미트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했고요. 유니크라는 단어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희소성 있는, 가치 있는, 제한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뭘로 내기 좋냐? 원래는 서술형으로 내기 좋은데 서술형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뭡니까? 인칸이죠. 이 대절 내용. 됐어요? 이대 이하 여기 요 부분. 요 박스. 여기를 빈칸으로 출제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빈칸 문제를 낼때 이거를 그대로 내겠냐? 그대로 안 내지 당연히. 그대로 안 내지. 변형해서 낼거 아니야, 내용을. 근데 우리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요, 어떤 거면 됩니까? 아, 더 희귀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구나. 이 내용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겠습니까? 키워드. 희귀한. 뭐 제한된, 다 똑같은 말이죠. 희귀한, 제한된, 뭐 고유한, 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에 플러스로 뭐가 돼야 됩니까? 이러면 어떻게 된다? 얘네가 가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것만 알면 돼. 20번. 그렇죠? 희귀하고 제한되고 고유하고 뭔가 하나밖에 없고 뭐 이런 막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다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주제문이 어디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제가 어디일까? 이 글의 주제가 되려면요, 이제 이 희소성에 관련된 표현을 처음으로 언급하는 예시가 아니면서 정리하는 문장이어야 되는데 그 문장이 바로 요, 아이고, 여기입니다. 여기가 주제예요. 여기 if you are interested in 이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이 앞부분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시의 내용이었잖아요. 예시의 내용. 물론 스케어스를 처음 언급한 건 여기지만 예시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주제를 잡으려면은 그 다음 문장인 여기가 적절하겠죠. 그러면은 역시나 주제 부분도 빈칸으로 낼수 있겠죠. 근데 주제 부분을 만약 빈칸으로 낼 거면 스케어시티 여기를 빈칸으로 내야 됩니다. 이한 단어. 얘가 핵심이니까요. 됐어? Scarcity. 희소성. 그럼 여기 Scarcity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한, 고유성 이런 단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됐어요? 다 똑같은 말이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20번 공부 별거 없습니다. 주제 되게 쉽죠? 이 글의 주제 한번 써볼까요? 제가 하단에다가 쓰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 자, 이 글의 주제는 효과적인 판매를 위해서는 상품의 희소성을 강조해야 된다. 강조해야 한다. 됐나요? 이게 주제지 뭐. 됐죠? 효과적인 판매를 위해서는 뭐다? 상품의 희소성을 강조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다? 희소성.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희소성에 관련된 유의어만 딱 알고 있으면 게임 끝입니다. 됐죠? 자, 별거 없죠? 넘어갈게요. 21번. 그냥 뭐 하는데, 왜냐면 지문마다 난이도가 다르니까. 네, 딱히 정해놓진 않았는데요. 왜 다 할까요, 오늘? 9개밖에 안 돼요. 왜냐면은 25번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자, 보자. 21번. The most dangerous threat. 자, 가장 위험한 위협이래요. 뭐에 있어서요? To our ability to concentrate. 우리가 집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집중하는 능력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위협이랍니다. 즉, 우리의 집중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거래요. 여러분이 잘 들어야겠네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여기 잠깐 볼까요? not 있죠, not. 여기 뒤에 but 보여요? 자, 그럼 뭡니까? not A, but B죠. not A, but B. 오, 전혀 아닙니다. A가 아니라 B예요. 그거는 not only, but을. 아니, 여기 그대로 써 있잖아. A가 아니래. B래. 나와 있잖아. 아니, 좋아, 근데. 아니, 나는 용성이 너무 좋아. 저렇게 막 발표하고 이러는 거. 너무 좋아. 자, 그러면은 A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디냐면요. 요 내용이야. 대부터 여기까지. 됐어? 여기가 A에 해당한 내용이고, 요 뒷내용이 B가 되겠지. 됐어? 그럼 뭐가 아니라, We use our smartphone during working hours. 우리가 사용하는 거야, 우리의 스마트폰을요. 너네가 딱 찔려야겠네. 뭐 하는 동안에? 일하는 시간 동안에,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너네 집중을 방해하는 게 근데 아니래요. 이게 아니래. 이게 아니라 뭐랍니까?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요 사용하는 거래요. Too irregularly. 너무 불규칙적으로. 됐어? 이게 포인트인 거야. 됐어? 그러니까 결국 첫 문장이 주제거든요. 이 글은요. 여기가 주제야. 그럼 결국에 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는 건 뭐냐면 스마트폰 사용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스마트폰을 불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게 문제라고. 불규칙성이 문제라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에서 이 irregular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게 핵심이잖아. 결국 불규칙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니까. 됐죠? 그럼 규칙적인, 불규칙적인 이런 유의어, 반의어가 중요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키워드를 또 써볼까요? 위에다 쓸게요. 이번엔 키워드를요. 이 글의 키워드는 뭡니까? 규칙, 불규칙이에요. 규칙적, 불규칙적. 됐어요? 이거에 관련된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됐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regular랑 irregular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유의어를 조사를 하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바로 이어서 갈게요. 자, 그럼 주제는 말했으니 이제부터는 설명이 나와야겠죠. By checking부터 보겠습니다. By checking, 확인함으로써 our emails, 우리의 이메일을 every now and then, every now and then 하면 그냥 sometimes예요. 가끔씩, 됐어요? 우리가 가끔씩 우리의 이메일을 확인한대요. 그럼 여기서 이 가끔씩이라는 단어는 뭐랑 똑같습니까? 그렇지, 불규칙적으로. 그죠? 가끔씩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불규칙적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이메일이라고 했는데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패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패매를 가끔씩 확인함으로써 컴퓨터로,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our text messages, 우리의 문자 메시지를요, here and there, 여기저기에서 확인함으로써 on our phone, 우리의 핸드폰으로요. We know particular schedule or rhythm in mind. 여기 딱 나왔네. 대놓고 나왔네요. 뭐랍니까? 특정한 스케줄이 아니래요. 또는 특정한 리듬도 아니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됐나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정이나 규칙성을 뭔가 마음속에 두지 않은 채로. 됐어요? 그러니까 규칙성이 없다는 거잖아. 불규칙적으로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결국에 이런 상태로 우리가
이메일을 확인하든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뇌는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To effectively filter. 효과적으로 필터하는 능력을 잃게 되는데요.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고 싶어요.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니까 우리의 뇌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거 처리했다, 저거 처리했다, 이거 처리했다, 저거 처리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됐어? 그럼 여기서부터는 설명을 한 거죠. 설명을요. 아까 위에서 주제를 말했잖아요.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거는요? 불규칙성이 문제라고 했어요. 불규칙성.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왜 불규칙성이 문제인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에 대한 설명으로서 여기서 나온 거죠. 뭡니까? 우리의 뇌가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잃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 부분을 굉장히 공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글에서 좀 더 거시적으로 말을 하자면요. 뭐랄까. 이 글은 참고로 제가 미리 말하면 미디어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는 건 미디어잖아요. 대부분은 컴퓨터가 됐든 TV가 됐든 핸드폰이 됐든 대부분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방해를 많이 받으니까 이 본문은 미디어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미디어를 말고 다른 걸로 얘기를 하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하루 학원에 있을 때 학원에서의 일상이 어떠냐면요. 여러분을 수업하러 들어오기 전에 교무실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한 선생님이 이제 와요. 본 다음에 아, 저 부원장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 네.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한 10분 동안 얘기를 해. 설명해줘.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와. 그래서 다시 이제 내 일을 하려고 해. 근데 내가 이제 약간 로딩이 좀 걸려. 내가 아까 어디까지 했더라? 이게 약간 로딩을 해. 로딩 하다가 아 여기까지 했구나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또 탄력 받아서 일을 막 해. 그러다가 갑자기 또 선생님 한 번 오셔. 아 선생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아 네. 오케이. 이게 한 20번 정도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는요. 멀티태스킹 능력이 거의 필수가 됩니다. 필수가. 그래서 나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는요. 내가 일을 하면서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 멀티태스킹 능력이 거의 필수가 됩니다. 필수가. 그래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 진짜 문자 그대로 멘탈이 나갈 것 같아요. 아, 좀비 마냥 들어갑니다. 좀비 마냥. 자, 아무튼간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미디어를 기준으로 본 거예요. 이어서 보자면 The solution, 해결책은요. is to regulate your devices. 너의 기기를 조절하는 거랍니다. As if, 마치 뭐 하는 것처럼 You were on a strict diet. 너가 엄격한 다이어트 중에 있는 것처럼 해결을 하랍니다. 여기가 요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주제는 처음에 나왔죠. 이 글의 주제는 다시 한번 뭐였습니까? 불규칙성이 우리의 집중을 방해한다. 그래서 이게 주제였어요. 그러면 불규칙성이 우리의 어떤 그런 뭐야 집중을 방해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야. 해결책을 알려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 필자가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요지가 되는 겁니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 그래서 해결책이 뭐랍니까? 마치 너가 되게 빡세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의 기기를 조절하라는 거래요. 근데 이 말만으로는 조금 와닿지 않죠? 그래서 구체적 설명이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볼게요. When it comes to 하면은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런 뜻이야. 그러면 nutrition, 영양에 관해서라면 Sticking to, 뭐뭐를 고수하다, 고집하다 이런 뜻이야. 뭐를 고수하는 거야? A fixed time plan. 고정되어 있는, 즉 정해져 있는. 자, 이것도 핵심 단어죠? 정해져 있는 거야. 얘들아, 정해져 있는 거는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규칙이잖아, 됐어? 규칙이냐, 불규칙이냐가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글은요, 어휘 문제로 내기도 좋아요. 어휘 문제. 왜? 규칙적인 거와 불규칙적인 거에 관련된 단어에 밑줄 다섯 개 쳐놓고 흐름상 어색한 단어 골라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칙, 불규칙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요. Fixed란 단어가 그래서 중요하겠죠. 됐어? 자, 그러면 정해진, 고정된 시간 계획을 고수하는 게 뭐에 대해서?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해서. 됐어?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해서 고정된 시간을 고집하는 거야. 그러면 규칙적인 시간을 밀고 나가라는 거겠죠. 이게 해결책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 allows, 허용해줍니다. 너의 메타볼리즘, 신진대사가 to adjust, 적응하도록 도와준대요.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causing 뭐 하게 되냐? 이거 분사 구문이죠? 근데 뭐 어차피 어법 안 나오니까 해석만은 볼게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뭐를 유발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less hunger 덜 배고픔을 유발한답니다. 덜 배고프대요. During the in between pages 그래서 그 중간 단계 동안에 중간 단계 동안에 덜 배고픔을 유발한답니다. 덜 허기지게 유발해 준다는. 됐나요?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뭡니까? 적응시키는 겁니다. 내 이제 바이오리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거야. 정해진 시간에. 그럼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면은 내 몸이 이제 점점점 거기에 적응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적응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12시에서 12시 반쯤에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점심을 먹고 저녁 식사를 보통 한 6, 7시쯤에 보통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사이 시간 동안에 이제 몸이 이제 적응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반복을 하다 보면요. 똑같은 규칙성을 반복을 하다 보면 사람이 적응이 되다 보니까 배가 안 고프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다이어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 글은 음식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식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결국 이 글에서 핵심은 뭐야?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는 불규칙성이니까 규칙성을 가지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하자는 거죠. 내가 딱 정하는 거야. 독서실을 가. 1시간 공부하고 10분 스마트폰 보고. 1시간 공부하고 10분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규칙성을 정해놓자는 거야. 이 사람이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집중력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결국,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글이 또 제목 문제 같은 걸로 잘 나오거든? 제목이나 주제 같은 걸로 나왔을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글은요, 다이어트를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다이어트가 아니라 규칙성, 불규칙성이 중요하다. 알겠죠? 이어서 본다. Your belly, 너의 배는 will start, 시작할 거야. To rumble 하기 시작할 겁니다. Rumble, 우르르르 이렇게 울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울리기를 시작할 거랍니다. 이게 꼬르륵거리는 소리 말하는 거예요. 자, 언제요? 매일 대략 12시 반쯤에 울리기 시작할 거랍니다. 하지만 that's okay, 괜찮대요. 왜냐하면요, that's a good time, 좋은 시간이기 때문이랍니다. To eat lunch, 점심을 먹기예요. 됐어? 자,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점심을 먹기에 괜찮은 시간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12시 반이라는 시간에 규칙적으로 점심을 먹으면은 배가 울려도 괜찮다라는 거겠죠. 됐어요? 그때 밥 먹으면 이제 배가 더 이상 꼬르륵거리는 소리를 안낼 테니까. 됐나요? 자, 이어서 보자면. If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unexpected야. 예상치 못한 거야. 그럼 이건 뭐야? 불규칙성인 거야. 알겠어? 예상치 못한 일이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you can add a snack. 너는 간식을 추가할 수도 있대요. Every now and then. 또 나왔죠? 가끔씩. 가끔씩 간식을 추가로 먹을 수도 있어. 왜? To get fresh energy.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요. 하지만 너의 신진대사는 will remain under control. 통제된 하에 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통제된 하에 있다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잘 봐봐. 여기서 통제하에 있다라는 것도 규칙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 규칙성이야. 여러분, 통제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정해진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통제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 통제한다는 건 정해진 대로 하는 거잖아. 내가 너네한테 통제를 해. 몇월 며칠 날 숙제 뭐 보내. 몇월 며칠 날 숙제 뭐 보내. 이게 통제하는 거 아니야? 너네 행동을 통제하는 거잖아, 내가. 그렇죠? 근데 통제라는 건곧 무엇입니까? 규칙성을 말하는 거죠. 됐나요? 그런데 지금 앞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앞 내용은요. 중간에 간식을 먹는데, 간식을 먹는 건 규칙성이 아니잖아. 그렇잖아. 여기서도 심지어 나왔잖아. Every now and then이라고. 불규칙성적인 측면으로 나왔잖아. 그렇죠? 불규칙성적인 측면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제하에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스마트폰 버전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자, 내가 독서실 가서 1시간 공부하고 10분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정했어. 정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30분째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그럼 내가 정한 규칙성 때문에 엄마 전화를 안 받을 거야? 아,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스마트폰을 써야죠. 써야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비슷하게.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카톡이라고 해볼게요. 카톡이 막 울려. 하지만 난 평상시에 안 봅니다. 근데 카톡이 울리는데
이제 갑자기 이런 메시지가 보입니다.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야, 예상치 못한 일이잖아. 이걸 확인 안 할 거야? 이걸 확인 안 한다고? 헤어지자고 하는 거를 이걸 확인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봐야지. 됐어?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걸 확인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괜찮다고. 왜? 우리는 이미 몸이 적응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1시간 공부하고 10분 스마트폰 보는 거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외 상황까지는 괜찮다고. 어차피 우리의 신진 대사는 이미 1시간 공부 10분 스마트폰에 적응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 물론 집중력 흐트러질 수 있겠죠. 그 문자 오면요. 어쨌든 간에. 네,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가끔씩 발생하는 건 괜찮다라는 거야. 인생이 항상 규칙적으로 흘러갈 수는 없잖냐. 그치? 자, 그래서 it's the same. 마찬가지랍니다. With our brain, 우리의 뇌도요. When you put it on a media diet. media diet라고 표현을 했네요. 여러분이 그것을, 즉 뇌를요. media diet 상태에 두었을 때도 똑같답니다. 됐어요? 자, 이 media diet라는 게 결국 뭡니까?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잖아. 이 글에서. 아까 요지 문장, 세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엄격한 다이어트에 있는 것처럼 너의 기기를 조절하라고 했잖아요. 너의 기기, 너의 스마트폰을 조절하라고 했어? 어떻게? 우리가 아침에 딱 이 시간에 먹고, 점심 딱 이 시간에 먹고, 저녁 이 시간에 먹는다. 이게 뭐야? 엄격한 다이어트 아니에요? 그렇죠? 엄격한 식단을 짜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미디어 다이어트도 엄격하게 하자고요. 언제 스마트폰 쓰고, 언제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롤 몇 판 하고, 됐어? 이렇게 정하자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말하는 미디어 다이어트 상태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너의 기기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말한 거겠죠. 규칙적으로 사용. 이게 뭐야? 이게 미디어 다이어트예요. 미디어 다이어트. 됐습니까? 근데 이 내용은요.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미디어 다이어트라는 용어가 지금 처음 나왔을 뿐이지 이 미디어 다이어트가 너의 기기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나왔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요지에서 나왔었어. 요지. 여기에 나왔잖아. 너가 엄격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너의 기기를 조절하는 거. 너의 기기를 조절한다. 나왔잖아. 그렇죠? 여기서 조절한다는 게 뭔데요? 시간을 정한다는 거죠. 규칙성을 부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절하는 건 뭐라고요? 규칙성을 부여하는 거라고. 되셨죠?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한 포인트들이 나오죠. 규칙성, 불규칙성. 제일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고정되어 있는, 규칙적인, 불규칙적인, 특정한, 불특정한, 됐어? 이런 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됐어? 그래서 키워드를 좀 추가해 드릴게요. 규칙적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아니, 공간이 좀 좁네. 위에다 쓸게요, 저는요. 여러분은 아래다가 쓰세요. 저는 위에다 쓸게요. 규칙적에 관련된 키워드는 뭔가 고정된, 특정한, 뭐 이런 단어이지 않을까요? 고정되어 있고 특정하고. 그렇죠? 불규칙적이란 건 당연히 반대겠죠. 고정된 거의 반대말은요. 유동적인이란 거거든요. 플렉서블이야. 플렉서블. 됐어요? 그러니까 유동적인. 그리고 불특정한. 됐어? 이런 단어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시나 어휘나 빈칸 그리고 심지어 규칙성, 불규칙성 두 가지에 서로 대조되는 거를 지금 서술하고 있잖아요. 대조하면 떠올라야 되는 건 뭐냐? 요약이에요. 됐어요? 요약으로서도 출제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규칙적인 거, regular, 고정된, fixed, 그 다음에 특정한, 뭐 certain 이런 단어 쓰면 되겠죠. 쉬운 단어 위주로 하자면 불규칙적, irregular, 유동적인, flexible, 불특정한, uncertain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죠. 됐어요? 일단은 뭐 유의어는 어차피 내가 따로 줄 거니까 일단 여러분이 키워드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 건데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뭘 사온다고? 빨리 담배 사러 간다고? 초콜릿. 아니, 나 단 거는 뭐.
뭐예요? 남자야? 이거 몇 시간
어디 있어? 아니 기왕 내 카드로 살 거면은 그냥 한 아홉 개 사오지 다 먹고. 됐어? 늦었어. 아니 뭘 미안해. 지범 입장에서도 남의 돈인데 어? 막 쓸 수는 없고. 자, 얼른 앉읍시다. 23번 무게. 그래도 한 30번까지는 해야지. 얼른 보자. 자, 첫 문장 또 볼게요. 다 준비됐어? 간다. 자, 셔터 속도는요. refers to는 그냥 의미하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mean처럼 해석하라 했어요. The speed of a camera shutter래요. 그러니까 카메라 셔터의 속도를 의미한대요. 셔터 스피드라는 것 자체가. 그 우리 이제 그 찰칵하는 그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제 여러분이 이제 폰카로만 찍어봐서 잘 모를 텐데 뭐 이제 DSLR이나 이런 걸로 사진을 찍을 때는요. 이제 이 밝기에 따라서 밝으면은 찰칵 이렇게 되고요. 어두우면은 찰칵 이렇게 돼요. 됐어요? 이 셔터 스피드가 달라집니다. 자, 이어서 in behavior profiling. 자, 행동 프로파일링에서는요. 그것은 즉 셔터 스피드는요. 뭘 의미하냐면 the speed of the eyelid. 그래서 눈꺼풀의 속도를 의미한대. 눈꺼풀의 속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셔터 속도 하면은 이제 그 카메라 속도를 말하는데 우리의 어떤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이 우리 지금 눈 깜빡이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when we blink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 우리는 드러냅니다. 뭐를요? more than just blink rate. 그러니까 단지 눈 깜빡임의 비율 그 이상의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야. 됐어? 이 눈 깜빡임 이제 얘기하면 이제 다 의식하게 된다. 괜히 눈 깜빡이는 거 의식하게 된다. 어찌됐든가 이 눈 깜빡이는 행위 자체가 그냥 단순히 눈을 내가 얼마나 깜빡이는구나. 그냥 이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Changes in the speed of the eyelid. 자, 눈꺼풀 속도의 변화는요. Can indicate, 나타냅니다. Important information을요. 중요한 정보를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뭐냐? Shutter speed가 is a measurement of a fear. 자, 이 부분 긴 칸으로 내기 썼죠. 여기가 바로 뭡니까? 주제입니다. 주제. 이 문장 주제문이에요. 주제문. 됐어요? 뭐랍니까? 두려움의 척도가 된답니다. 두려움의 척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셔터 스피드는 두려움의 척도예요. 두려움의 척도. 근데 두려움의 척도라고 표현했지 이 셔터 스피드가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큰 거냐 작은 거냐 이거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을 깜빡일 때 눈을 깜빡이는 속도가 빠르면은 더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지 아니면 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지 이제 이거는 내용을 봐야겠죠. 그렇죠? 자, 뒷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예시겠죠. 위에 주제 나왔으니까. Think of an animal. 자, 동물을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동물이냐. 이런 동물이에요. That has a reputation for being fearful. 자, 그러면 겁이 많은 것으로 평판을 가지고 있는 동물을 생각해보랍니다. 그게 바로 치와와가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치와와가 겁이 많냐?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거 내가 이제 그 우리 저기 효준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효준쌤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그 잘 이렇게 짖는 개가 겁이 많은 개래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자, 어쨌든 in mammals, 자, 포유류의 경우에는요. because of evaluation, 진화 때문에 우리의 눈꺼풀이 will speed up, 속도를 높일 거랍니다. 자, 속도가 올라간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속도가 올라간대. 그럼 두려움이 크다는 건지 작다는 건지 뒷내용을 봐야겠죠. to minimize,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를요? the amount of time, 시간의 양을요. 어떤 시간? 대절 이하라는 시간. we can't see, 우리가 볼 수 없는, 뭘 볼 수 없어? on approaching predator라고 나와있죠. 즉 접근하는 predator를요. 접근하는 포식자를 볼 수 없는 시간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를 올린답니다. 됐어요?
되게 약간 간접적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까? 그 셔터 스피드, 그러니까 눈 깜빡이는 속도. 눈 아 그냥 어 아니다. 그냥 쓸게요. 눈 전멸 속도라고 할게요. 눈 전멸 속도. 됐어요? 또 전멸하면 또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 전멸 아니에요. 됐어요? 깜빡거리는 게 전멸이잖아. 자, 눈 전멸 속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곧 무엇이다? 두려움이 크다는 걸까 작다는 걸까? 이 문장만 봤을 때 어 크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어? 봐봐요. 우리가 속도가 빠르다는 거. 지금 어 주영이한테 미안한 건데 아, 잠깐만요. 아 화면 띄워야지. 자 화면을 띄웠어요. 어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이나? 아니 잠깐만 주영이가 안 보일래나? 저 보여요 안 보여요? 아 모르겠다. 어쨌든가 아 일단 띄워놨으니까 잠깐 제 눈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있으면 눈을 이렇게 깜빡이는 거랑 이렇게 깜빡이는 거랑 속도가 다르죠. 그죠? 그러면은 빨리 깜빡이는 이유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포식자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눈을 내가 천천히 깜빡여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찰나의 순간이긴 하지만 이 천천히 깜빡이는 게 찰나의 순간이긴 하지만 어쨌든가 천천히 깜빡 이 내가 눈을 감은 동안에는 못 보는 거잖아. 포식자를. 그러니까 이 포식자 다가오는 포식자를 내가 못 보는 시간이 뭡니까? 이 눈을 닫은 상태겠죠. 이게 못 보는 시간이잖아. 이 시간을 최소화해야 된대. 이 눈을 감은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 됐어?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시간의 양, 이 우리가 포식자를 보지 못하는 시간의 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을 감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됐어? 근데 눈을 감은 시간을 최소화한대잖아. 지금 요 내용,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눈을 감은 시간이라고. 됐어? 근데 눈을 감은 시간을 최소화한다는 건 뭡니까? 눈을 감은 시간을 최소화한다는 건 빨리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럼 눈을 감은 시간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뭐다? 우리가 포식자를 만약에 눈을 감고 있는 동안 포식자를 못 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지 뭐. 됐어? 그럼 결국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빨리 깜빡여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 그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한 거니까 결국 우리가 눈을 빨리 깜빡인다는 거는 우리가 두려우니까. 어. 괜히 내가 눈을 천천히 깜빡였다가 확 잡아먹힐까 봐. 됐어? 그러니까 결국 눈 깜빡이는 속도가 올라간다는 건 두려움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놈의 더비교포 또 나왔습니다. The greater, 더 커진대요. The degree of fear on animal. 잠깐만, 근데 혹시 채팅을 채팅 안 쳤네요. 얼굴이 지금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네. 주영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저한테 좀 말해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봅시다. 이게 지금 잠깐만요. 엥? 아니에요. 내가 지금 좀 잠깐만. 이게 문장이 좀 구문 분석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지금 안 보인다고? 알았어.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지금 주어 동사가 잘못돼 있는데? 애니멀이 주어인데? 애니멀이 주어고 동사고 그다음에 지금 얘가 목적어예요, 목적어. 됐어? 아, 이거 지금 좀 잘못 표시돼 있어 갖고 여기 좀 수정 좀 해 주세요. 아, 이거 지금 해석하려니까 이상해 갖고 구문이. 그러니까 동물이 경험하고 있어. 뭐를? 두려움의 정도를.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두려움의 정도를 더 크게 경험할수록 됐어요? 두려움의 정도를 더 크게 경험할수록 결국에 뭡니까? 두려움이 클수록 the more animal 동물은요 더 많이 걱정한답니다. 뭐에 대해서? with an approaching predator 다가오는 포식자에 대해서. 그렇죠?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두려움의 정도가 크면은 포식자에 대해서 당연히 더 걱정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In an attempt, 어떤 시도로 to keep the eyes open, 눈이 열려있는 채로 유지하려고 하는 시도로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이, 최대한 많이 눈을 뜨고 있으려고 하는 시도로 눈꺼풀은 involuntarily, 무의식적으로 speed up, 속도를 높인다는. 됐어? 그래서 결론 나왔죠. 아까 전에 제가 이미 말했죠.
눈을 빨리 깜빡인다는 건 뭐다? 두려움이 올라간 상태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커진 상태라고. 알겠죠? 자, speed, 속도는요. When it comes to behavior, 행동에 관해서라면 속도는 almost always equals fear. 거의 항상 두려움과 같답니다. 확실히 이제 못을 박았네요. 자, 마지막 문장. In humans, 인간의 경우, if we experience fear about something,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두려움을 경험한다면 our eyelids, 우리의 눈꺼풀은요, will do the same thing. 똑같은 일을 할 거랍니다. 뭐랑요? 치와와랑 똑같은 일을 할 거래요.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게 뭔데요? 빨리 깜빡인다는 거겠죠. 즉, they will close. 그것들은, 즉 눈꺼풀은요, 닫힐 겁니다. 그리고 열릴 거래요. More quickly, 더 빨리. 그렇죠? 이러고 끝났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결국에 눈 깜빡이는 속도는 두려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는 겁니다. 눈 깜빡이는 속도가 빠를수록 두려움이 더 커진다는 걸 알 수 있다. 반대로 눈 깜빡이는 속도가 느릴수록 두려움이 더 줄어든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됐어요? 이거죠. 그러면은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는 더비교급 더비교급을 이용해서 요약으로 시험을 내기도 되게 좋은 겁니다. 이런 글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글은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약형으로 출제하기 좋은데 눈 깜빡임 눈 깜빡임 속도 땡땡 두려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쓴 게 뭐냐? 제목이에요. 제목. 됐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눈 깜빡임 속도, 두려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이렇게 하면 제목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더 빨리 깜빡일수록 두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비교급, 더비교급으로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이나 이런 쪽으로 내기도 좋은 거다. 또 변형으로 낼 만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다 필기하시고 난 다음에 넘어갈게요. 눈 깜빡임 속도, 땡땡, 두려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됐죠? 자, 다 쓰셨으면은, 일단 주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a measurement of fear, 요 부분이 있잖아. 여기가 이제 사실 중요했죠. 여기가 이제 빈칸으로 나올만 했죠. 왜냐면, 두려움의 척도라는 얘기를 여기서 처음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a measurement of fear, 요 부분 빈칸으로 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에 관해서라면 속도는 두려움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두려움과 똑같다. 여기 equals fear 뭐 요 부분도 낼 수 있겠다. 빈칸으로요. 여기도 낼 만하죠. 됐죠?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언제 눈 깜빡이는 속도가 올라가고 언제는 속도가 내려가고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우리가 이 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어휘나 흐름에 대한 문제로도 내기가 좋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높인다, 속도를 낮춘다, 두려움이 올라간다, 두려움이 내려간다 이런 이제 관련된 단어들에다가 밑줄 쳐놓고 흐름상 적절한 단어를 골라라, 적절하지 않은 단어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기도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9번 볼게요. 29번 지문이요. 원래 어법 지문이잖아요. 모의고사에서. 근데 역설적으로 29번 지문이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에요. 보통 모의고사에서. 왜 그러냐면 지문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어법으로 내는 겁니다. 모의고사에서. 왜냐하면 대입학이나 이런 걸로 내면은 학생들이 어려워할 테니까. 그래서 어법으로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29번 지문이 아마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도요. 자, 일단은 제가 이 글의 소재를 미리 말해줄게요. 지문이 좀 어려우니까요. 이 글의 소재가 뭐냐면요. 기준점 편향이에요. 기준점 편향. 뭔가 어렵죠, 벌써? 어렵지 않아요. 기준점 편향. 이게 용어가 어려워 보여서 그런 건데 읽어보면은 껌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기준점 편향. 여러분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준점이란 건 뭐냐? 말 그대로 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뭔가를 기준으로 삼어. 편향은 뭐냐면요. 쏠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기준점 편향인데 저는 최근에 정말 극심하게 기준점 편향의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저는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첫 문장 보겠습니다. 내용이 기네요. 볼게요.
여기에서 anchoring bias라고 나왔는데 이게 바로 기준점 편향입니다. 됐어요? 자, 기준점 편향은 뭘 말하는 거냐면 the cognitive error랍니다. 그래서 인지적 오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인지적 오류냐? 이런 인지적 오류랍니다. 여기까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어떤 인지적 오류냐? You make, 너가 만든데. When, 뭐 할 때? You tend to give more weight. 더 많은 weight는 무게로 해석하지 말라고 했어요. 비중이야, 비중. 알겠지? 더 많은 비중을 너가 주는 경향이 있을 때요. 어디에다가? To information, 정보에다가. 어떤 정보에? Arriving early, 일찍 도착하는 정보에. 됐어? 그러니까 일찍 도착하는 정보에 더 많은 비중을 너가 두는 경향이 있을 때 너가 저지르는 인지 오류랍니다. 이게 기준점 편향이래요. In a situation,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 compare to, 뭐랑 비교해서? Information arriving later, 그러니까 나중에 도착하는 정보와 비교했을 때. Regardless of, 뭐랑 상관없이, the relative quality, 뭔가 관련성이 있는 질이나 relevance, 관련성이래요. 적절성이랍니다. Of that initial information. 그 초기 정보의 상대적인 질이나 적절성과는 상관없이요. 자, 첫 문장 다 읽었거든요. 직독직해 다 했어. 근데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여러분이 또 보고 있겠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간략하게만 말하자면요. 기준점 편향이란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정보를 한 처음에 들은 게 있고요. 며칠 뒤에 들은 게 있어. 그러면은 처음 들은 정보와 나중에 들은 정보가 달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처음에 들은 정보에 좀 더 비중을 둔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기준점 편향인 거예요. 됐어? 왜 그러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볼게. 내가 점을 보러 왔어. 점을 보러 갔는데 내가 한 번도 평생 태어나서 점을 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점을 보러 왔어. 그러면은 막 점쟁이가 얘기해. 너 올해 잘 될 거야. 너 뭐 해봐.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점 재밌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왔어. 재밌으니까 내가 일주일 뒤에 또 보러 갔어. 너 올해 망해. 너 엿됐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그러면은 이제 나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내가 처음에 전문대에서 잘한다고 했는데 여긴 엿된다고 얘기를 하네?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처음에 들은 정보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얘가 맞다라고 내가 편향되는 거야. 그래서 기준점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 이해됐죠? 제가 기준점 편향의 피해자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잘 봐봐. 제가 이제 우리 정규반 기준으로 저는 거의 알반을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저의 기준점은 뭐냐면 저는 알반이. 나의 기준점은 알반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알반에서 어떠냐. 뭐 예를 들어서 알반에서 들어왔을 때 지범이가 만약에 그지같이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아, 예시야 예시. 지범아 오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반에서 수업을 하는데 지범이가 졸라 못해. 알반에서 제일 못해. 근데 정규 수업을 하면은 아예 내신 대비를 하면은 지범이가 에이스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기준점이 너무 높아진 거지. 왜? 죄다 1-2등급 가르치 1-2등급 받는 학생들만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찌 보면 저도 이제 이 기준점 편향에 피해자가 된 게 아닐까. 예. 아 이제 여러분이야 이제 저랑 오래 했으니까 그런데요. 주역고 1학년에서 제가 좀 기준점 편향을 앓고 있어요. 네. 주역고 1학년에. 넘어갈게요. 네. 이 좀 내가 그래서 생각한 게 내가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기업고 1학년들이 좀 막장이거든. 아, 막장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좀 그래요. 좀 그래. 여러분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니네 중에 좀 이제 키 크고 등치 있고 이제 승호나 막 이런 애들 있다. 승호나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무서워 보이는 애들 몇 명 섭외해갖고 우석이, 창영이 딱 봐도 창영이 보면은 딱 이제 싸움 잘하게 생겼잖아. 뭔가 그러니까 싸움 잘하게 생긴 애들 몇 명 섭외해갖고 후배잖아. 선후배 관계가 원래 제일 무섭잖아 이때는. 그러니까 얘네 좀 몇 명 이거 쫄병선에 하나씩 줘갖고 섭외해갖고 1학년 애들 좀 갈보라고 할까? 내가 이 아마 그 생각도 했어요. 그 생각. 내가 갈고도 걔네는 별로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았어. 네. 아니 그냥 내 느낌엔 그렇다고 내 느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에휴,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자, whatever 볼게요. whatever. 여기 whatever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 주어라고 써있어. 주어.
자, 복합 관계 대명사인데 뭐뭐 하는 건 무엇이든지 뭐 이렇게 보통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 덩어리 자체가 지금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주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자, 그럼 whatever 데이터니까 무슨 데이터가 is presented, 제시되든지 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To you first, 너에게 처음으로, 처음으로라는 게 중요하겠죠. When you start to look at a situation, 너가 어떤 상황을 보기를 시작할 때 어떤 상황을 보는데 너한테 처음 제시된 데이터, 어떤 데이터가 제시되는지가 can form an anchor, 앵커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만약에 용성이랑 승우랑 싸웠어. 맞짱 떴어, 둘이서.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제 어떤 상황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야. 둘이 맞짱 뜨는 상황을 이제 어쩌다가 내가 지나가다 봤어. 그래서 승우가 먼저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야. 먼저 와갖고, 아, 쌤, 저 진짜 억울해요. 얘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나는 처음 들은 정보잖아, 승우한테. 그치? 그럼 뭐야? 네가 잘못했네, 이러는 거야. 내가 용성이한테 가라고. 됐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기준점 편향이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선빵 필승입니다. 뭐든지 먼저 해야 돼, 먼저. 네. 그래서 기준을 설정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it becomes significantly more challenging. 상당히 더 어려워지게 된답니다. 뭐가요? 투부정사 이하가 상당히 어려워진대요. alter는 바꾸는 거죠. 너의 생각의 과정을, 그 경로를 바꾸는 게 되게 어려워진데 away from this anchor, 이 기준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 너의 멘탈적 경로를 바꾸는 게 어려워진다고. 그렇죠? 이미 한번 기준이 잡혔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됐어? 뭐보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보다 이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좀 역이용한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첫 시험이잖아요. 고등학교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지금 엄청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첫 시험이 중요하다. 왜? 이게 기준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작년을 생각해봐. 눈에 띄게 변화가 된 사람들도 있을 거지만 보통 첫 시험에서 받은 점수나 등급이 자신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게 눈에 띄게 상승하거나 떨어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거기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진 않더라고. 보통은요.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얻은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물론 이제 기준점 편향이라는 게 안 좋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인지 오류를 범하는 거니까요. 자, 이어서 보자면 A classic example of anchoring bias. 기준점 편향의 고전적인 예시를 또 말해준답니다. In emergency medicine. 응급 진료에서 기준점 편향의 고전적 예시가 바로 뭐랍니까? Trage bias랍니다. 부상자 분류 편향이래요. 자, 그리고 그곳에서 whatever the first impression. 자, 첫인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첫인상이 어떤 첫인상이냐? You develop or give or given about a patient. 그러면 환자에 대해 너가 어떠한 첫인상을 갖거나 받든지 간에 이게 has influence,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답니다. All subsequent providers, 모든 다음에 그런 provider, 제공자들에게. 여기서 제공자라는 건 의료 종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니까. Seeing the patient, 그 환자를 바라보는.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응급진료인데요. 응급진료라는 것 자체가, 응급실을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응급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뭐 얘가 뭐 이렇게 되면 어떤 뭐 즉시 들어가야 되고 어떤 응급 상황이고 막 이런 기준표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부상자를 분류하는 거에 있어서 편향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는데 환자에 대해서 어떤 첫인상을 갖거나 받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응급실을 갔어. 근데 내가 첫 환자야, 그 사람 입장에서. 근데 내가 그냥 단순히 배 아파서 간 거야. 배 아파서. 근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파 보이고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 그러니까 얘는 이 의료 제공자는 아 얘가 굉장히 위급 상황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 근데 바로 이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들어오는 거야. 막 팔이 잘렸어.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더 이제 세지겠죠. 당연히 이 사람을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됐어요? 근데 별거 아닌 그냥 단순한 감기로 왔어요.
감기지만 어쨌든 그래도 열나고 힘들고 또 요즘에 코로나 상황이니까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별거 아닌 걸로 취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 기준이 뭐였어? 너무 배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왔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첫인상이 기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인지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잖아.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처음에 보는 걸로 결정이 나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윤이가 첫인상이 되게 안 좋았어. 내가 봤을 때 어, 이 새끼 쓰레기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재윤이가 그다음부터 많이 바뀌어갖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해. 근데 뭐야? 나는 기준을 이미 잡았어. 재윤이 트래쉬. 이렇게 막 내가 기준을 잡아놨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바뀌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니야. 예시야 예시. 오해하지 마소. 나는 항상 극단적인 예시를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magine two patients. 두 명의 환자를 상상해보래. 어떤 환자냐? Presenting for emergency care. 응급치료를 위해 나타난 두 명의 환자를 상상해보랍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요. With aching jaw pain이니까 이제 그 이제 여기 턱 아픈 거겠죠? 이게 턱이 이렇게 아프는 거. 근데 어떤 턱 통증이냐면요. That occasionally extends down to their chest. 그들의 가슴까지랍니다. 가슴까지 가끔씩 extends down이니까 이제 확장되는 거겠죠. 아래로 이렇게 퍼지는 거. 턱 쪽이 아픈 건데 이게 아래로 여기까지 이렇게 퍼지는 뭐 그런 이제 응급치료를 위해 나타난 두 명의 환자들을 한번 상상해보랍니다. 다음 내용 보자면 The differences, 차이인데요. In how the intake providers label the chart. 그러면 어떻게 the intake providers 여기서 그 이제 intake는 원래 섭취인데요. 섭취 제공자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섭취 제공자가 아니라 미리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미리 좀 진료를 진단하는 그러니까 예진한다고 하죠. 예진한다. 그렇죠? 그래서 예진하는 의료 종사자 이렇게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를 예진하는 의료 종사자들이 어떻게 차트에다가 레이블 분류를 하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가 즉 뭐냐면요. 턱 통증 대 가슴 통증.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거에 대한 차이가 기준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만드냐? 이런 기준점인데 then my results in 결과로 나올 수도 있대요. significant differences. 상당한 차이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기준점을 만든답니다. 뭐에 있어서요? how the patients are treated. 그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받는지에 대해서. 됐어? 아니까 내가 여기 턱이 아픈데 턱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슴으로 내려가. 그럼 이거를 턱 통증 환자냐 가슴 통증 환자냐에 따라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치료 방식이 바뀔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 이거를 보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3, 4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여기 오른팔이 실제로 한 거의 한 2주 동안 팔 저림 현상이 있었어요. 피가 안 통하는 거 느낌이. 근데 이게 일주일 동안 계속 팔 저림 현상이 나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병원을 가봐야겠다 해갖고 제가 이제 병원을 갔어요. 여기 어디지? 그 하늘마을 있는 쪽에 무슨 그 정형외과인가 아무튼 거기를 갔어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근데 그 이제 뭐 내가 이제 뭐 정규 수업 때 이제 얘기해서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병원을 갔는데 거기 이제 제가 그날 간호사랑 한 30분 동안 싸웠다 왔거든요. 아니 그 접수처가 있잖아요. 근데 접수처에서 이제 접수처에 있는 사람이 이제 간호사가 아니죠. 접수처에서 이제 어떤 일로 왔냐. 그래서 내가 상황 설명을 했어요. 아 내가 저 이제 얼마 전에 3차 백신을 맞았는데 여기가 팔 저림 현상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얘네가 하는 말이 아 잠시만요. 얘는 모르잖아. 저 데스크에 있는 애는 모르니까 그렇게 전화를 해. 어쩌고 저쩌고 전화를 해. 그러더니 이제 그 거기가 정형신경외과인가 그랬거든요. 정형신경외과인가 그랬는데 그러더니 그 어떤 의사랑 통화를 했나 봐.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이거는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거래. 그래갖고 내가 이제 다른 과를 가래요. 다른 과가 어디였더라? 뭐 일반 내과였나? 뭐 여기를 가라고 하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팔저림 현상이 있으면 신경외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상식으로는 그랬어요. 그래갖고 내가 얘기를 했죠. 아니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지금 팔저림 현상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신경정형에서 안 하면 그럼 난 어디를 가야 되는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팔저림 현상이 있는 게 백신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고 내가 이제 평소에 목이 좀안 좋은데 그목 때문에 이게 눌려서 이게 팔저림이 있는 건지 내가 백신 맞아서 이런 건지 아니 내가 알지를 못하지 않느냐. 아니 근데 무작정 딴 데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했어. 그러더니 이제 그 접수처에 있는 직원이 아예 잠시만요 하더니 또 전화를 해. 전화를 하더니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해주겠대요. 알았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간호사가 옵니다. 간호사가 와서 이제 상황 설명을 자기한테 해달래. 또 설명했어. 그래서 그래서 간호사가 나한테 뭐라 했냐. 아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환자분께서 또 설명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전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간호사 좀 개념 있네 해서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그래서 의사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왔냐? 상황 설명을 했어요. 상황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말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기준점 편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제 근본적으로는 지금 나는 팔저림 현상 때문에 온 건데 이거의 원인이 백신이냐 아니면 목 때문이냐 이거를 나는 이제 알고 싶어서 원인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내가. 근데 이제 얘네가 하는 말은 뭐냐면요 그 데스크에 있던 그 접수처에 있는 애가 백신 얘기는 빼놓고 목이 아프다 이것만 얘기한 거야. 기준점 편향으로 받아들인 거야. 기준점 편향이. 그러니까 얘가 정한 기준점은 뭡니까? 목 아픈 환자 이렇게 해버린 거야 나를. 그래갖고 내가 또 한숨 쉬면서 아 제가 목이 아파서 그게 아니고요 다시 이제 막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결론은 뭐였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단 결론을 하나 들었죠. 하나. 목 때문에 팔저림 현상이 있진 않다. 이거 하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백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돌아가라. 알았어.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접촉 가서 또 내가 한마디 하고 열받으니까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그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세달 전쯤 돼요. 대충. 두세 달 전쯤에. 아무튼간 지금 여기에서도 그러면 뭡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데스크 직원께서 그렇게 나를 그냥 목 환자 이거에 의해서 지금 의사가 얘기한 게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방이 달라진 거잖아요. 백신으로 하니까 처음엔 닦고 났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이 간호사가 기준점 편향으로 인해서 인지 오류가 왔거나 아니면 그냥 빡대가리기 둘중 하나겠죠. 자, 그래서 얘기해봤고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문장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점 편향에 대한 어떤 그런 정의를 내린 거죠. 일찍 얻게 된 정보에 더 비중을 둘때 저지르는 인지 오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글은요, 대입 파악으로는 안 나옵니다. 대입 파악, 주제 제목으로 내기에는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제목 말해라라고 하면은 인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기준점 편향.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기준점 편향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생소한 표현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즉, 전형적인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같은 경우는요, 제목류로 내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입학으로 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요약으로 내거나 흐름 쪽으로는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어휘로 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고요. 설명문이라서요. 흐름 쪽으로 만약 낸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준점 편향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첫 문장에서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흐름상 어색한 걸 골라라 문제를 제대로 못 고를 수 있어요. 뭐가 기준점 편향인지 이걸 알지 못하면요. 그냥 흐름상 어색해서 아무거나 예시 만들어서 넣었어. 예를 들어서 내용 변형해갖고. 근데 이게 기준점 편향에 대한 예시가 맞나 아닌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틀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좀 어려운 전문 용어나 개념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는 흐름에 대한 문제로 냈을 때가 사실은 난이도가 가장 어렵고요. 흐름 문제로 만약 안낼 거라면은 일치 쪽으로 내도 난이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대부분 난이도가 낮으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30번부터 해갖고 글다
끝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요거를요. 알겠죠? 자, 고생들 하셨고 숙제 부분은요. 그 제가 이번 주 저기 뭐야? 토요일 날에 그 저거 있었죠? 저거. 그 도시화 숙제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한테 좀 보내 주시면 되겠고 오늘 도시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촬영 끊고 난 다음에 그 도시화한 거랑 그다음에 여러분 데일리 테스트 본 거 이거를 다 보여 주시고 검사 받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석이는 바로 가고.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